인어공주가 개봉을 했잖아요. 50만 축하 피카리. Do you have a boyfriend? 운동법이랑 키 크는 법 언제부터 모델 했나요? 유키즈에 나가기 팬미팅 열어주시나요? 킹받아. Do you like 제니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니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어공주가 개봉을 했잖아요. 이거 사실 영상 찍을 때는 개봉 전이어가지고 제가 많이 설레요. 궁금했던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되게 디즈니를 좋아하는데 되게 인어공주 닮았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제가 오늘 또 50만 기념으로 인어공주 커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50만 기념 무물이랑 파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터레스트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메이크업이에요. 젤리도 좋았고요. 일단은 제가 로션은 발라놓은 상태여서 선크림을 좀 발라줄게요. 그리고 파데를 할 건데, 헤라 파데를 사용할 겁니다. 프라이머랑 같이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존에 쓰던 프라이머를 다 써서, 이것도 헤라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아니고 약간 바르면 같이 잘 발라지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붓. 이렇게 그 크림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파데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좀 이렇게 하고, 좀 말랐거든요. 그러면 이때 두들겨주면 잘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조금. 제가 이마가 넓어서 잘 발라줘야 합니다. 제가 한동안 제가 자주 쓰던 로션을 안 쓰고 다시 썼는데 피부가 진짜 확실히 자기한테 맞는 로션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피부에는 이렇게 하고, 두툼해지기 위해서 립스를 먼저 립밤을 발라놓을게요. 이거 많이 바르면 좀 아프긴 한데 이 위쪽에 발라놓으면 더 좋거든요. 펌핑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컨실러. Where's my concealer? 어디 있었었지 내가? 어디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사이에 낑겨져 있었어요. 필요한 부위만 가려줄게요. 제가 오늘은 인어공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메이크업 영상도 자주 찍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재밌는 거 같이 하면 좋으니까. 이제는 제 최애 파우더예요. 양이 진짜 많아서 또 다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양이 안 줄어들어서 아직 한 번째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재밌는 거 하려고 망사도 가져왔거든요. 피부 표현을 이따 하려고, 그 지느러미처럼 약간. 이 친구는 베네피트인데 제가 하퍼스 바자에서도 유튜브 찍었을 때 최애라고 했었는데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쓰던 색과 완전히 흡사한? 아닌가, 한 톤 밝은가? 그래서 이거를 오늘 쉐딩할 때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쉐딩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그 눈썹 쪽에도 좀 깔끔하게 해놓고, 이 코 내려오는 부분 있죠? 코를 좀 예쁘게 세워줍시다. 이런 색깔. 키티 브러쉬 예뻐가지고 인터넷에서 시켰거든요? 세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요즘 태닝 키티에 빠졌어요. 키티가 태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오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피부톤에 맞게 좀 근처만 깔끔하게 해주고 맥으로 눈썹을 올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인어공주 메이크업을 제가 여러 개를 찾아봤거든요. 눈썹을 빨간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원래 색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빨간색 브러쉬가 없기도 하고 눈썹은 그렇게 포인트를 세게 주지 않으려고요. 그냥 깔끔한 느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 다 써가지고 다시 쿠팡에서 시켰어요. 진짜 가성비도 그렇고 제 눈썹이 되게 원래 진한 편이라 색이 딱 잘 맞아서 너무 좋아요. 입술이 너무 아파. 그렇게 두껍게 그리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제 눈썹을 살려서 뒤에만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눈. 빨갛게 하고 여기다가 중간에 펄을 올리면 예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까 쓰던 브러쉬로 이거 있죠. 지금 여기다가 처음 써봤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거 쓸 때 써야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눈 밑에도 한번. 핑크 베이스를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팔레트가 핑크가 있고
펄 색감이 예쁜 게 있어서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오늘 쓰고 싶은 색깔은 여기 들어있긴 해요. 근데 부서졌어요. 제가 잘못 접은 쿡 눌러가지고. 이건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파란 색깔 예쁜 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하면은 에리얼 약간 그 바다 안에 있는 색깔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꺼내놨고 한번 섀도우를 해봅시다. 일단은 베이스로 핑크색을 좀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한 핑크도 같이 올려주시고요. 여기 좀 찐핑, 연핑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 마음에 들 때까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눈 밑에도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핑크해졌죠? 여기다가 이제 음영을 넣어주고 펄을 올려줄 건데요. 조금 더 진한 펄이 들어가 있는 이 친구로 해주면 에리얼 느낌이 더 날 것 같아요. 쌍꺼풀 라인에다가 넣어줄게요. 조금 더 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래끼 스타일로 눈 앞쪽에도 살짝 그리고 언더 약간 스쳐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위에다 펄을 올릴 건데 펄은 이 오로라 올릴 거거든요. 위에 이 중앙에다가 얹어줄 건데 한쪽 먼저 해봅시다. 인어공주 메이크업 하신 언니들 보니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담아서 얹어주는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펄이 보일 것 같아. 오, 속눈썹이 떨어지고 있어. 아! 바본가? 이렇게 섀도우로 하면은 조금 생각보다 얇게 발려서 큰 애들을 될 거예요. 디어달리역 건데 그래서 색감이 좀 많이 티났으면 좋겠어. 진하게 올렸어요. 거의 바른 수준이야. 올렸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제가 레퍼런스 하고 있는 언니는 여기다가 파란색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빨간색을 올리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제 룩에는 머리색이랑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여기 삼각존에도 살짝만 색감이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고 마스카라 올려줍니다. 좀 인형 속눈썹처럼 하면 될 것 같아. 속눈썹이 곱슬이라서 이렇게 펌이 돼 있거든요? 제가 머리카락이 곱슬이라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언더도 해줄게요. 네, 눈 감아요, 이렇게. 엄청 진하게. 이렇게 마스카라를 열심히 했으면 스크류로 한번 잡아줄게요. 언더도 한번 잡아주고 면봉으로 눈 밑에 묻은 마스카라를 좀 닦아줄게요. 이거 아시죠? 뒤집어서 위에 펄 부분만 한번 뭉친 거나 마스카라 부분 닦아줍니다. 그럼 섀도우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삼각존을 조금 채워줄 거예요. 여기 있는 갈색깔, 갈색 먼저 하고 블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아이처럼. 밖에 아저씨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들한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삼각존 부분을 열리게 해줄 겁니다. 하고 싶어. 인어공주 노래 그런 거 맞습니다. 마녀가 글쎄 목소리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못하는 거야. 대신 흥얼거리는 건 할 수 있지. 아까 썼던 눈썹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라인을 조금 잡을 건데 캣츠아이처럼. 이렇게 진하게 이제 올려줄게요. 쟤는 그냥 조금만 찍어주는 느낌? 뒤가 너무 높은데 앞에가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그래서 면봉으로 한번 정리해주고 이 라인 있는데 위에다가 빨간색을 한번 더 채울게요. 내 어릴 때 꿈은 뷰티 유튜버였지.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거야. 뷰티 유튜버.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이 앞쪽에다가 펄 한번 찍어줄게요. 자꾸 TV에서 제가 에리얼을 틀어놨는데 자꾸 말이야. 이렇게 제가 띄워놨단 말이에요. 이 밑에 조금만 채워야겠다. 이렇게. 넥스트. 브러쉬를 해줄 건데 빨간색이 있긴 하거든요. 이건 제가 옛날에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선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사선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하고 위에다가 약간 블러셔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깔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것도 옛날에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건데 친구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색감이 이게 되게 진해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턱도 같이.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좀 깔아줄 건데 골드 하이라이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깔아줄게요, 색감을. 코에도 조금 이렇게 입술에도 한번 해주고. 사실상 인어공주의 포인트는 빨간 입술이기 때문에 입술을 발라봅시다. 입술을 닦아야 되는데 닦아주시고요. 이호 친구를 써보도록 합시다. 이건 자라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들 입술에는 강조가 엄청 돼 있더라고요. 라인을 엄청 진하게 잡아가지고. 연하게 말고 이건 진하게 합시다. 제가 립 펜슬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서 할게요. 라인을 완전 초집중했어. 왜냐면 얘가 약간 크레파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잘 해줘야 돼. 이렇게 된다고 묻는단 말이야. 내가 초집중을 할 수밖에 없느니. 인어공주의 포인트인 입술 엄마 아빠 한번 해주고 이제 재밌는 걸 한번 해봅시다. 망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피부 표현을 약간 비닐처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 색깔이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서 빨간 색깔 블러셔를 제발 잘 되게 한번 떼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좋은데? 오히려 너무 안 진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큐빅들을 좀 이렇게 얼굴에 같이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CK 스티커. 제가 요즘 사고 싶은 건 여기 위에 붙일 수 있는 눈 아이 스티커예요. 그 다음에 사게 되면 같이 언박싱해요. 세일러문 같은 스티커도 있고 그냥 큐빅도 있거든요. 근데 인어공주라서 큐빅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난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큐빅 하면 인어공주 메이크업 완성. 넥스트. 나 지금 엄청난 자축을 하고 있다고. 짜잔. 여러분 제가 20만이 됐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야. 제가 채널 만들어진 거 보면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드디어 50만이 됐어요. 누가 부를까? 누가 부를래? 아 이거 사진 찍어놔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찍어야겠다. 우리 약간 같이 있는 기분일 것 같아. 사실 저것부터 놀라웠어. 저기 있는 실버 버튼 불어볼까? 자축. 맛있죠? 오늘 뭔가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질문 Q&A를 어제 몇 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0만 축하 포카리 예! Do you have a boyfriend? No. How old are you? 18. Korean age? 18. What is your height? I'm 175. 174. 175. 운동법이랑 키 크는 법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은 일주일에 한 3, 4일은 원래는 헬스장에 혼자 했었는데 좀 더 정확한 자세를 알고 싶어서 1시간은 PT를 하고 유산소 반 한 30분 하고 30분은 복근 운동 합니다. 그리고 키 키우는 법은 저는 중학교 1학년 올라올 때 키가 진짜 많이 컸는데 그때 제가 근데 달리기를 엄청 열심히 해서 살을 뺐다고 했잖아요. 그때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우유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밥 말아 먹을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우유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Jenny, can you real dance? Yeah. 약간 인어공주에 맞게. I can't stop. Next.
언제부터 모델 했나요? 시작한 건 중1 때? 제가 모델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카데미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MFJ 특징일 수도 있는데 약간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을 따라해라 약간 이렇게 가면 또 얘기가 또 진부해질 수 있는데 따라해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유명한 브랜드부터 진짜 방금 시작한 브랜드부터 가서 DM을 진짜 많이.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루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DM 창에 들어가 보면 제가 옛날에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모델이 되고 싶고 여기 모델이 꼭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된 브랜드들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진짜 모델을 하면서 되게 많은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 커리어 목표는 5개 일단 소신 있게 여기서 말해봐야겠습니다. 이룰 수도 있죠. 일단 첫 번째 맥칼라에 가기.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 있잖아요. 페라가모, 프라다, 샤넬지 이런 브랜드들 쇼를 꼭 서보는 거. 해외 에이전시랑 계약하기. 그리고 국내에서 제가 또 유퀴즈에 나가보고 싶거든요. 유퀴즈에 나가기. 그리고 라디오 스타에 나가기. 지금 저의 5가지 꿈이고요. 우리 다 이뤘을 때 또 축하 파티를 하는 걸로 합시다. Who is your favorite celebrity? 젠다야. 언니 팬미팅 열어주시나요? 내 생각에 팬미팅 열면 5명 올 것 같아. 지금 이거 적은 사람? 우리 엄마? 내 친구 2명 말하면 올 것 같고 한 명은 누가 올려나? 한 명은 모르겠어. 그래서 약간 5명 오지 않을까? ASMR 부분 너무 좋아요. 따로 영상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ASMR 해볼까요? 이 친구로. 한 두 개만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타이니 툰이었나? 그 병아리 같은 미국 캐릭터 닮은 졸기. 제가 생각하는 그 병아리인가? 킹받아.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화이팅 아니고 화이팅임. 두둥. Yes, I do.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